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 85페이지입니다. 이제 교환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순에서 두 번째거든요. 이제 수리비용 다음으로 나오는 게 교환가액. 그래서 지난번에 수리비용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수리가 불가능할 때. 요즘은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화재나 이렇게 몇몇 사고 빼놓고는 대부분 복원 수리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서 교환가액 주는 경우에는 추정 전손, 즉 경제적 전손 때문에 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차에 사고 직전 가액보다 수리비 견적이 더 많을 때, 당연히 이제 교환가액으로 주는 게더 낫죠. 뭐 부수적으로 보시면 여기 필요 타당한 비용을 더 주게 돼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적은 손해액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해물 수리비용이 예, 피해물 수리비용이 보통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은 견적이죠, 견적. 견적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불가능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피해물을 대용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 금액, 그리고 플러스해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 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폐차를 했다, 다른 차량을 샀다, 이렇게 대체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뭐가 들어가죠? 지금은 취등록세가 아니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7%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죠. 예, 이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거 많아요. 더 비싼 차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더싼 차로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뒤에서 비용 부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교환가액이라는 거는 견적 금액이 차량 가액보다 크거나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데 수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볼때 추정 전손. 예, 차값은 3천만 원인데 견적이 3,500. 뭐, 그 이런 생각할 거. 어떻게 차값이 3천인데 견적이 3,500 나옵니까? 나오죠.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봐봐요. 차값이라는 거는 중고시세, 현재의 요차 상태에 대한 가격이고, 우리가 수리비용을 산출할 때 비용들은 대부분 뭐예요? 신품, 부품이에요. 신품. 신품을 기준으로 부품가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둘째, 여러분들이 자동차, 전체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자동차를 구매할 가격과 만약에 그 차를 여러분들이 부품을 조달해서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지금 제가 얼핏, 현재는 요즘은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부품을 가지고 차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부품 가격으로 신차를 한 3, 4대 구매를 합니다. 부품 가격 토탈을. 외제차 같은 경우는 최대한 7대 정도까지 구매를 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차가 1억이죠? 부품으로 합치면 7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6, 7억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공인까지 들어가고. 왜? 차량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단가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수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어떤 단가도 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공급을 받을 때 생산용 부품이 있고요. 보수용 부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용 부품 단가와 보수용 단가가 같을 수가 없겠죠. 보수용은 많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소모되는 뭐 교환 부품이라 하면은 가격이 거의 생산 단가, 생산되는 차량과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